동안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찡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동안운동을 한다고 팔자주름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환TV의 스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단호박이 성형외과의 대표원장이신 반조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한번 주세요. 원장님 그 올려주신 영상들이 네. 너무 많은 뷰수가 터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뭐 네. 댓글에 보니까 뭐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아. 네, 또 뭐 마치 그 교육방송 강사님 같다. 네.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보셨죠. 네. 근데 네. 또 어떤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지 아십니까? 아.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안 운동을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미간이나 팔자주름, 눈주름이 오히려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네, 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우리가 좀 찾아와서 한번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네. 그 동안 운동을 안 하시다가 네. 갑자기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어떤 거냐면 그 운동을 예를 들면은 평소에 네. 이제 뭐 PT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네. 갑자기 40살 돼가지고 그 PT 강사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던 관절도 아플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대로 네. 막 웃다 보면 여기 주름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주름 안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분명한 요령이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잘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해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만 딱 힘을 주는 연습이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제 알겠네요. 네네. 아. 그래서 절대 눈가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네. 팔자 주름은요. 네. 이게 웃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팔자 주름은 팔자 주름의 원인은 다른데 있죠. 그래서 팔자 주름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골격적으로 네. 입이 조금 나오고 광대가 나온 분들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20대 때도 팔자주름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뭐 귀족 수술을 한다든지 네. 필러를 맞는다든지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팔자주름의 원인은 아무래도 그 골격 구조 자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이 없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늘어지면서 아, 그렇죠. 팔자주름이 생기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동안 운동을 한다고 팔자주름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네. 물론 이런 눈가주름은 네. 운동을 잘못해서 생기는 거고 네. 팔자주름은 웃는다고 생기는 거 아니군요. 그분은 동안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찡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럼 그럼 우리가 막 웃을 때 네. 팔자주름 없앤다고 아, 네. 그러니까 웃을 때 잘못하면 팔자주름 생길까 봐 네. 이렇게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필요 없는 거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네. 팔자주름이 이게 처져가지고 생기는 거면 네, 네, 이걸 네.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겠네요. 우리가 처지지 않게끔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될지.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피부가 이제 노화가 되면 네. 그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성분도 줄어들고 네. 또 수분도 줄어들게 되죠. 아. 그래서 식습관에서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 네. 또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젊어 보이고 피부가 탄력이 있어지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또 식습관이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요즘에 이제 네. 우리가 많이 맞는 필러 성분 중에 네. 히알루론산이라는 부분이 예. 그런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수분을 담는 그 기능이 보통 한 10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론산만 잘 보충을 해줘도 사실은 그 피부에 굉장히 많은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히알루론산을 그러면 뭐 네. 음식으로 먹는 건가 아니면 바르는? 바르는 용도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 네. 실제로 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네. 이것을 피부에 바르는 히알루론산 같은 걸 쓰면은 네.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물론 흡수율이 문제가 있겠지만 피부 네. 통과하는 흡수율이 문제가 있겠지만 네.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게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네. 팩을 통해서 바르는 게 아, 네. 훨씬 더 흡수율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실 이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우리가 네. 쓰는 일반 보습크림에 좀 들어있는 거죠? 많이들. 히알루론산이 기능성으로 네. 실제로 크림 속에 이제 그거를 넣어서 만든 크림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키알로노산을 이용해서 만든 팩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없을까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중요한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네. 목주름입니다. 아, 목주름 맞아요. 네. 목주름. 네. 그래서 얼굴은 진짜 팽팽한데 목이 이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목을 내놓고 다니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목은 어느 순간 주름이 많다는 게 눈에 띄는 순간 네. 그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꾸준히 예방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목 그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숙이는 그런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다음에 하루에 몇 번은 그래도 목 스트레칭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목 스트레칭. 네, 그래서 네. 세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목을 충분히 들어 제끼고 쇄골을 이렇게 만지면서 가운데서 10초가량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각도를 틀어서 15도 정도 또 이 부분을 스트레칭 하시고 10초 정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틀어서 여기를 스트레칭 하시고 이런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이 목에 있는 그런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네. 운동도 수시로 하면서 네네네. 이 운동은 사실은 이 목주름에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네네. 이 목 디스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목을 우리가 보통 목 스트레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미 목줄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럼 또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아, 네, 네. 이럴 때는 어떤 거 해주세요? 목주름은 네.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평소에 그러니까 선크림 열심히 바르시고 보습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스킨 로션은 바르지만 목은 네. 거의 안 바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시고 네. 근데 이제 진행이 됐으면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레이저 같은 레이저 여러 가지 그 고주파 레이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목에 그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신 분들은 네. 그 목에 콜라겐 재생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 콜라겐 재생 주사.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콜라겐 유도체를 거기다 주사를 해서 뭐 약간의 피부를 살짝 콜라겐을 보충하는 거죠. 아, 네.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고. 네. 너무 진행이 되신 분들은 네. 결국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네, 결국은 하게 됩니다. 아, 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반재선 원장님께서 네. 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하는 뭐 주름에 대한 이야기, 네. 뭐 발자주름, 목주름, 네. 이건 운동법까지 잘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질문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네, 네. 자, 다음에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